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냐면,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어린 시절에 킥보드나 자전거를 많이 태우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자전거를 즐기는 분들이나 아니면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간혹 아이들한테 그런 안전장비인 헬멧을 씌우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 헬멧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아이들 아기 때부터, 킥보드를 탈 때부터 아이들이 그런 안전장비를 하게 되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도 이 안전장비를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타게 되는데, 그걸 이제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 아이들 뭐 금방 자라는데 뭐 헬멧이나 뭐 이거 사줄 때 금전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좀 그런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좀 앙증맞고 귀여운 헬멧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로얄베이비라고 해서 뭐 브랜드가 꽤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짜잔, 요거하고 뭐 아이들 거는 꼭 보면 남자 여자가 꼭 있잖아요. 남녀 구분이 있기 때문에. 자, 비닐은 벗겨보고. 자, 어떠세요? 이렇게 왕관 모양이 있고 해서 이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희한하게, 여자애들은 핑크를 보면 핑크를 막 이렇게 좋아해서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참 그거 신기하게, 남자애가 핑크를 좋아하거나 여자애가 블루 계열을 좋아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꼭 좋아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애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핑크. 자, 보이시죠? 약간 이게 무광입니다.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내피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얘가 다이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 머리가 들어가서 좀 흔들거리면 이렇게 조여주면 되고, 턱받이 턱에 닿는 거는 이제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클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버클은 아이들이 하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버클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뭐 아이도 좀 세월이 흘러 초등학교 좀 지나가야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좀 어렵습니다. 남자아이들 것은 이 끈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여기 뒤에 로얄 베이비라고 이렇게 로고, 그 브랜드 로고까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써볼 수는 없지만, 뭐 써볼 수는 없죠. 제가 뭐 머리가 커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3만원? 4만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4만원이면 요즘은 그냥 어디 가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고 내가 쏜다? 그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면 내 아이 아니면 내 조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뭐 아무튼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안전을 선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편해서 쓰진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씌우면서 써야 된다라는 인지를 갖다가 약간의 강압을 하시면 아이들은 계속 써요. 그게 써야 되는 줄 알고 씁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헬멧과 이 헬멧을 뭐 사랑하는 조카나 아이들한테 선물해 주는 것도, 아이가 이걸 쓰고 킥보드를 타고, 이게 없으면 킥보드나 어떤 그런 자전거나 이런 걸 탈 수 없다라는 인지를 시켜주시면, 아이가 조금 더 성장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차를 탔을 때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경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전벨트도 안 매고 뭐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상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 안전을 위해서 헬멧도 쓰고 안전벨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테이블이 너무 좁아서 자,
요거 이제 무게는 솔직히 아이들은 무게는 중요하진 않아요. 아이들한테 무게는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부모님들이 또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대략 427g 정도 돼요. 나와요. 이게 427g 정도 나오거든요. 성인들 같은 경우는 가벼운 거는 200g 초반, 뭐 보통 한 300g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무거운 것들은 얘가 이제 아주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고, 근데 아이들은 이거 무게에 대해서 너무 무거워서 못 쓰겠습니다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전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선물해 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 로얄 베이비 제품이 있으니까 요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한번 아이들에게 진짜 안전을 한번 선물 한번 해보세요. 꼭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이들한테 그 필수적인 안전을 갖다 선물 한번 하는 아이템으로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안전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 뭐 또 다른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또 방송을 뭐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